11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심으로 1%대의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5% 내렸고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94%, 1.26%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그리스 문제가 재부각되며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미국에서 발표된 10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돌자 상승 반전했습니다. 영국은 0.12%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49%, 0.38%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민간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 뒤 이 돈을 복지사업에 쓰는 사회성과 연계 채권을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39%인 이자율 상한은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지는 가운데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중국의 지도부 교체와 ECB 회의, 또 내부적으로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즐비해 있습니다. 특히 미 대선을 앞두고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918포인트로 지난 금요일 종가를 찍었습니다. 1900포인트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주 미 대선 등 이벤트가 정말 많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추가 매수를 1900 가까이에서는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실 지금 미국의 모든 경기 지표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과 중국이 특히 상해 증시죠. 중국도 최악의 국면을 면한 것 같고요. 일본도 여러분 보다시피 최악의 국면을 면하지 않았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주가가 예상 의외로만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미증시가 오늘 뭐 그 금요일 날 빠졌습니다만은 빠진 이유가 그 외부적인 요소가 이거 내부적인 요소거든요. 이제 투표의 이제 불관성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그 사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5일 11일평 골든 크로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났고요. 밀리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5일 21일평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에 유효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제가 이제 과거 대선 때 그 주가를 봤는데 대선 때는 누구도 주가가 하락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예, 주가가 하락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어쨌든 간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시황이란 게 두 주 이상 가면 안 되거든요. 뭐 기다리면 1900 깨지겠다. 기다리면 당연히 깨지지 않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1900 언저리에서는 주식을 저점 매수가 유효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이제 선물을 공부해야 된다. 어제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어제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이제 신천지점이죠. 신천지점 대신증권 신천지점에 어제 이제 설명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 2시도 신천지점 대신증권 신천지점에서 선물 강의는 계속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자리가 이제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그런 자리거든요. 252점 이제 250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계속 이제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주식은 뭐 크게 250 이하를 하방하더라도 이 자리가 강력하게 매수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0자리가 지금 선물 250자리가 종합주가지수로 보시면은 거의 1900포인트입니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저점에서는 언제든지 30, 40포인트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짧은 방망이치고 휘두르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고객의 특금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객의 특금은 뭐 기관들이 뺐다 넣었다 하면 되는 것 같고요. 큰 폭의 하락인데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고객의 통 크게 믿을 게 없지만 고객의 통이 크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계속 짧은 방망이를 휘둘러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주가가 상해 증시 0.6, 일본 증시 1.17. 근데 우리나라 증시만 빠졌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만 조금 상승을 했지만 일단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빠졌지만 미국이 1%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 오늘 하락 후에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S&P 선물, 나스닥 선물이 반등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오늘 또 저점 매수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기준선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기준선 저항에서 주가가 뛰어넘을지 아닐지는 제가 볼 때는 이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장 자체는 일단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 후에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05포인트 전후에서 장이 시작할 겁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 자리입니다. 전환선의 지지를 받고 장 자체의 행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선행 스팬1의 하락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선행 스팬1의 하락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모든 캐선 자체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캐슨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캐슨이란 말은 뭐냐면 상방 하방의 유동성이 굉장히 약하다. 결론은 이 틈에서 한 30, 40포인트 저점에서 선행 스팬2 가까이에서 주식을 사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선행 스팬2는 잘 오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전환선 가까이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환선 가까이에서 주식을 저점 매수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대신 짧은 방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DMI 차트를 보면요. 아직까지 주가가 뭐 여러분 보다시피 DMI 차트가 아직까지 하락 DMI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DMI가 급격히 올라오는 부분이다.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빠져봐야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대신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ADX가 굉장히 줄어들므로써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드는 모양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PMF 차트를 보면요. 예, PMF 차트 자체가 지금 상승 반전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DMF 차트가 상승 반경인데 상승 후에 다시 이제 하락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에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도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주초에는 계속 오락내락하면서 주 중반에 한번 상승의 효력의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중반 주 초반에는 여러분 별로 변동성 없이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랭코 차트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로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랭코 차트는 추가 하락이냐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자리가 있습니다.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빠져봐야 1890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기 차트는 하락이지만 눌림목 반등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1등 주식을 꼭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장 토픽 뉴스가 자동차 관련 뉴스였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연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연비를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걸로 보인데 참 혼났죠. 현대차, 기아차. 자, 현대자동차, 뭐 기아차 노조 요구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혼이 난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미워할 수 없는 게 현대차, 기아차다. 제가 볼 때는 악재는 다 나왔다. 악재 다 났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기아 자동차 주식 좀 한다하는 분들 자동차 관련 주식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 파는 거는
절대 아니다. 미워뒀다가 한 개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차, 기아차, 특히 자동차 관련 주식을 지금은 미워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을 미워도 자동차만한 실적을 갖고 있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 지금 손절매는 분명히 우리 센싱층 여러분 자제하시는 그런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저가는 그래요. 1900 언저리에서는 가장 저점, 이 자리에 301이평이 있는데 강력한 저점이고요. 제가 요즘 뭐, 여러분 301이평과 221이평을 쓰는데 짝퉁이평, 241이평과 201을 쓰는 짝퉁이평들인데 그거 절대 써보면 221이평하고 굉장히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절대 241이평은 쓰는 이평이 아니다. 내 거를 뺏겨도 조금 엉터리로 뺏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01이평 쓰시고 221이평 써야 되는데 221과 301이평이 지금 900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쉽게 무너질 그런 지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61평 자체가 거의 이제는 조금 둔탁해지고 있죠. 61평이 둔탁해지지만 61평이 어쨌든가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또 재상승합니다. 61평은 불매일평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 주가는 언제든지 탄력이 굉장히 있어진다. 지금 61평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 말씀드린 61평 자체가 한 20일 정도 쉴 것이다. 지금 아마 지났어요. 지금 15일 정도 남았는데 이때 지나면 주가는 탄력이 한번 또 찍으면서 1950 이상 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때1900 언저리에서는 사실에 지금 자리는 짧은 방망이와 현금 30%는 일정 지분은 항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쉬십시오. 오늘은 쉬셔야 됩니다. 쉬는 날은 푹 쉬시고 그냥 남의 싸움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지가 전환선에서 지지될 겁니다. 1900한 3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지지가 될 거니까 만약에 1900 이하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매수지만은 일단은 여러분께서 1900 5포인트까지 지지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가는 거의 1903에서 1905 사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1900 이하가면 매수하지만 그 이하는 오늘은 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뭐 다른 거 오늘 볼거 없습니다. 전환선의 지지 여부, 일목균형표 꼭 빼야 되고 전환선의 지지 여부를 꼭 보시면 오늘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신천 지점에 있던 선물 강좌 다음 주 일요일 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목균형표 전환선의 지지 여부 이 하나만 보면 되고 오늘은 푹 쉬어가면서 가을에 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에브리엔드 에브리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1900포인트 전후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아이리버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1일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요. 이 손절가 지켜주면서 조정이 이어졌는데, 지난 금요일장 5%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2,500원. 계속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잘 진행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시장이 이제 점점 스마트폰 관련주 찾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정치 테마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그각 후보별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 상대로 해서 실제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나중에는 무슨 인맥 하면서 이제 실제 관련이 없어도 주가의 상승이 막 급등 나오는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관련주도 아마 그런 형태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제 부품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뭐 애니팡 같은 어떤 그 컨텐츠 쪽에 제일 유명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외적으로 새로운 종목 찾기에 시장이 골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종목들을 선침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과거의 레인콤으로서 MP3 플레이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좀 벤처 신화를 이끌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통합 기기들이 나오면서 사양 산업으로 자꾸 전락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아이리버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그 프리미엄 그 MP3의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주변 기기라든지 또뭐 스피커 쪽 이런 쪽에 어떤 그 생산원을 다양화하면서 매출처를 다양화시켜 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에서 전환을 성공했고요. 같은 뭐 경쟁업체라고 할수 있는 코원 등이 지금 아직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는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생산처 그 매출처 중에서 몇 가지가 스마트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주변 기기라든지 아니면 또 심지어 케이스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차트를 보셔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돌파가 나오면은 상당히 상승을 할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해준다라면은 한번 크게 오를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되기 때문에 뭐꼭 단기만 보실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도 8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한번 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장 조정 줄 때도 큰 이탈 없이 바닥을 계속 잡으면서 꾸준히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가 쉬운 상태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앞에 목표가인 뭐 전고점 정도의 그 2,500원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거기를 돌파했을 경우엔 더 크게 상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자를 좀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리버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 없이 목표가인 2,50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일까요? 예, 오늘은 셰일가스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셰일가스 관련주는 사실 그전에도 몇번 얘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갑자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꾸준히 앞으로도 성장성을 계속 보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종목이에요.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대선 선거가 지금 계속 도래를 하고 있고 이제 초읽기를 앞둔 상태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는 앞으로도 미국이 큰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자원 매장량을 보셔도 셰일가스의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전략적인 사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셰일가스 관련 사업들을 국책 사업으로 지금 선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어쨌든 시장의 연계가 좀 되긴 되겠지만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을 보면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계속 꾸준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일 상황인데 8월 달 들어서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 여력 이런 것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뭐이 종목만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현재로선 우상향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의 전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한두달 정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도 축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관건은 경기 회복입니다. 경기 회복이 나와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체 에너지 수요가 또 다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셰일가스도 한 번쯤은 초화랑기를 한번 겪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 업종은 셰일가스 관련주였습니다. 미 대선에 따른 훈풍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H 에너지 화학인데요. 사실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7월달, 8월달에 주가가 급등세를 좀 탔다가 아무래도 좀 테마성 진행을 보이다 보니까 9월달부터 조정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달 네.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대체적으로 1차적인 바닥 형성을 1,200원권 정도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번 더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탈이 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네. 1,000원권 정도에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가가 중기적으로 조정을 줄때 바닥을 잡는 경우에 그 바닥 전환 신호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번더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자포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바닥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진행을 보시면은 그런 매도 절정 구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조금 여유 있게 접근을 한다라면은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차트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121선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80원 정도 현재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약간 유도리를 발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1,150원 정도를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차적인 목표가일 뿐이지 실제 중기적인 목표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뭐좀 붐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8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SH 에너지 화학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11월 5일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성광밴드에 대해서 견조한 실적 증가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입니다. LIG 손해보험입니다. 9월 순이익이 264억으로 전월 대비 76.3% 개선됐다며 더불어 올해 순이익은 2,601억으로 소폭 상향했지만 내년 순이익은 4.3% 하향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 37,500원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입니다. 만도에 대해서 3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되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경기 상황 반영해서 목표 주가 22만 8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토러스증권입니다. 대우건설에 대해서 2013년 실적은 매출액 9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640억, 순이익은 3,880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주택 턴어라운드 최대 수혜주로 꼽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입니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46억에서 273억으로 급증했다며 3분기 흑자 전환으로 실적이 탄탄해보이기에 목표 주가 2만 원에서 2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환율 또미 대선에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네. 일단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달리 그 원화 환율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100원 이탈에 이어서 지난주는 장중 한때 1,090원을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러한 원화 강세는 2004년 말그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이탈과 함께 그 외국인의 추세적인 이탈이 진행되었다는 어떤 기억을 좀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와 비교해서 좀 다른 점, 세
가지가 일단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원달러 환율은 당시에 동일하지만 실질 실효 환율은 당시에 비해 원화가 16%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당시 한국의 이익 성장률이 신흥시장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또 셋째는 그 당시 아시아 평균 외국인 지분율은 20.5%였던 데 비해 한국은 42.2%로 그 리밸런싱 수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평준화되었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인이 아닌 그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할 것이라는 논리는 좀 단순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고려해본다면 주가 조정으로 그 PER이 다시 8배 중반 정도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가장 활발했던 영역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경계는 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인데요. 일단 금주에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치 지도자가 결정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대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00년 당시를 상기해보면 상당히 박빙으로 가면서 투표율로부터 1개월간 개표 및 검토, 재검표를 거치는 내용이 있었고요. IT 버블로 붕괴로 급락하던 미국 주식시장의 센터멘트에도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2000년 대선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가능성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좀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2000년의 상황 재현 없이 어떤 그런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오바마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국정 장악력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대선 이후 쟁점화될 재정 절벽에도 부정경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경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한 주 전망을 간단히 해보면요. 일단 미국 대선 결과 또 어떤 그 프로그램 매속장 차익 잔고를 보면 세 번의 만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 어떤 다시 한번 상황에서 다시 한번 11월 만기를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런 상위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다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위치이며, 대내외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회복 추세에 있다는 점도 어떤 하박 경직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아직은 의미 있는 상승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은 국면이지만 가격 메리 또 지표 회복에 근거한 하방 경직성 확보 가능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방적인 방향성의 베팅해보다는 변동성과 하방 경직의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이번 한 주입니다. 하나대주증권 이번 주 신규 편입 종목으로 성광밴드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광밴드 일단 가장 중요한 테마는 설비 증설 효과에 따른 강한 이익 성장 모멘텀인데요. 올 2분기에 그 기존 생산 능력 대비 한 20% 증설을 완료했는데요. 이로써 설비 증설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해졌고, 또 신규 설비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 신규 설비의 가동률은 3분기에 약 50%에 달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러한 설비 증설 효과에 힘입어 4분기에도 역시 강한 이익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업황 역시 현재 동사가 위치한 그 글로벌 피팅 시장이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인데요. 유럽 업체들이 어떤 금융 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어떤 동사가 받는 수혜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역시 어떤 동사의 신규 수주 모멘텀 역시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수 대리와 함께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 성광밴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눌림목을 찾아라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AS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린 포장과 인프라웨어 두 종목인데요. 테린 포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4%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좀 달성을 했습니다. 네.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종가가 1790원입니다. 그래서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 1640, 1650원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하단에 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매물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매물대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단에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1720원 제가 볼 때 그 정도 보이는데 그 자리가 이제는 뜬바닥 상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이 지점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돌아가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뜬바닥 상태로 N자형 파동이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뭐 실적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겠죠. 그만큼 꾸준히 택배 포장지에 대해서는 매출 자체가 좀 늘어난다는 현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원화 절상이 좀 되면서 그런 반사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를 좀 더 높게 잡으시고 네. 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익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는 보유해보면 좋을까요? 예, 가격대 같은 네. 경우에 일단은 뭐 1790원인데요. 제가 네. 볼 때는 21선이죠. 그래서 1800원대 한 번에 지금 요 부분에서 매물이 조금 소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2000원대까지도 훨씬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만큼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요. 거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를 지금은 다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올리는 차트거든요. 그러면 네. 이 가격대에서는 최소 제가 볼 때는 두 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 거래량으로 치면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게 1300원대 부근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2600원까지는 꼭 올려야겠죠. 그래서 두 배수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2000원대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좀 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AS 받아볼 종목은 인프라웨어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가 지난 10월 31일 추천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뭐 장중에는 7%, 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만큼 윗꼬리를 달면서 코스닥이 뭐 장 마지막에 좀 빠지는 모습 보였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웨어도 지금 450원을 좀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전에 보면 1600원에서 1800원 부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근의 거래량은 지금은 조금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가격대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1400원 밑으로는 조금 빠지기 힘든 자리가 아닌가. 그만큼 지금은 분봉상으로 같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더라도요. 1600원대 지금 매물대 자체를 지금 흡수를 하지 못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흡수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하단으로 내려갈 일은 지금은 조금 뭐 상대적으로 확률이 좀 떨어지겠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IT 전기전자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IT 전기전자가 아니고요. 스마트폰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네. RF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플렉스컴이라든지 일지 디스플 같이 터치 패널 아니면 무선 충전 관련주 그리고 지금 FPCB 관련주죠. 그러면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스마트폰 수혜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회사죠.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뭐 단점이었던 자회사의 디오텍의 지금 법정 그 횡령 소식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수월하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 다시금 주가 자체를 회복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린 포장과 인프라웨어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결제 관련 주 중에서 다날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날은 다 알다시피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케이진 이시스도 있고 케이진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왜 하필 다날이냐.
다달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첫 번째 종목 선정 이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선정 이유는 캐지니시스라든지 아니면 캐지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매출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죠. 하지만 다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매출처를 확보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시장의 진출인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다른 개별주 성향을 좀 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지금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접근을 하시기 조금 곤란한 종목이라는 그런 책자도 좀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물량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물량이 한번 또 나왔었고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지금 12,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이 물량 자체는 지금의 제가 볼 때는 지지점이 확실해지면 이거는 다시 매수되는 세력의 물량으로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지금 매물대 자체가 상당히 두껍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같이 가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보시더라도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앞선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봉을 돌파했던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차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당겨보시면 지금은 이 지점 자체를 지금은 지지가 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기에서 11선은 5일선은 상당히 강하게 받쳐줬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우리가 상승을 하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량 자체가 대부분 다 고점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잡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우리가 주가를 좀 올리면서 얘들이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마련을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트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은 차트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오늘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100원에서 12,300원이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한번 보시면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한 14,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1,500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갭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갭 하락이죠. 이 부분 자체를 이 깬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 이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하시면 무리 없는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전자 결제주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종목이죠. 다날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계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이번 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요.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그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정치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시장은 불안감이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로 오늘 이번 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또 많이 회복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선 양적 완화, 이제 그 3차 경기 부양책을 이제 씀으로써 또 여기에 감세 정책으로 대변하고 있는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시장은 일단 안도적인 분위기로 일단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또 그 중국에서는 또 과거 중국이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확장하기 위해 전에는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과 또 시장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호적인 재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결국에는 당대회를 통해서 5세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에 대한 일단 시장의 랠리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있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일 또 금통위에서 이제 그 금융통화 이제 정책 회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국내외 경제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달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금통위가 금리 동결로 경기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옵션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는데 일단 옵션 만기 잔고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지만 급격한 청산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적다. 하지만 지금 수능일과 겹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단은 장시간대가 일단은 변동이 된 만큼 시장에 따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문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인 아바텍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 아바텍도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단은 또 새로운 이제 그 종목이 이제 나오는 만큼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특히 IT 업종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이제 종목들은 연말에 배당 실시할 때 배당 종목군과 또 내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진작과 또 관련된 업황 쪽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홀딩해 가지고 간다면은 개별 종목 시세이기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보여주었던 제약주와 통신주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물 쪽 주식 거래 쪽은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거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코스피는 이번 주는 좀 전략 후강 장세를 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제가 밴드권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80포인트부터 1947포인트까지 일단은 작은 밴드권 내에서 오늘의 시장의 중심은 1920포인트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1920포인트를 위에서 출발될 경우에는 오늘 시장은 1900포인트까지도 일단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결국에는 오늘 투데이 시황은 이겁니다. 오늘 이제 1920포인트 시장의 중심 밴드를 상향 돌파해서 193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여기서 내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주들, 뭐 IT 업종에서도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1920포인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20포인트 위에서 마감되느냐 혹은 하회에서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을 조율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1920포인트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번 추천 종목이었죠. 와이솔부터 AS를 받아볼 텐데요. 매수가는 잘 줬는데 이날 음봉심 나왔네요. 네, 와이솔이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시가는 높게 출발했지만 좀 장중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안에서 충분히 움직이면서 매수는 가능했던 모습이 나는데요. 따라서 매수가 아래에서 충분히 매수가 됐다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정고점 부근인 15,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로 잡고 충분히 계속해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손절가는 그대로 13,500원까지 잡고 이 목표가 손절가를 유지한 채로 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이솔 매수를 하신 분들은 목표가 15,000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살펴볼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금일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예림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예림당은 Y 시리즈로 좀 유명한 그 아동 도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기업인데요. 이 예림당이 그동안 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Y 시리즈가 이번 연말에 14개국에 영화판으로 좀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해외 인도나 중국 쪽에 그 홈쇼핑으로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여기에 또 최근에 지금 카카오톡이 전자책 부분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이 소식은 좀 확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아직 얘기만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톡에 대한 수혜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 부분에 이런 실적이나 매출 증가 쪽 모멘텀을 바라보고 투자에 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하지만 여기서 최근에 7,500원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기관의 수급을 받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의 수급, 이 종목 그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기관의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해야지 좀 이런 상승세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량 또한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거래량 또한 5월 주가가 저점을 찍었었던 그 6월과 7월 부분에 이런 거래량보다 좀 계단적으로 이제 상승을 점차적으로 해주면서 그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있는 모습을 올해 초에 거래량 많이 나왔었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의 모습은 앞선 올해 초에보다 반도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 고점을 뚫어줬고 고점을 뚫어주면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 탄력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량은 매도 물량으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적고 매수 물량으로 보기에도 아직 좀 거래량이 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매도하기에는 이르고 다시 한번의 상승 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전일 분봉을 보면서 좀 살펴보자면 이제 장 막판에 2시가 약간 안 된 시간부터 4%가량대의 하락세가 났습니다. 좀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을 좀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주가 2시 반 정도 이후부터 재상승하는 장막판에 좀 주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으로 인한 전고점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내에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이나 8,400원, 전일 종가 부근이죠. 8,40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9,000원까지.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까지 주가가 도달시에는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물량을 정리하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까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앞으로 앞에 있는 5일선 부근이죠. 자주색 선인 5일선 부근인 8,100원까지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신권의 매수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8,4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예상 세력가가 코스피 지수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0.47% 하락세가 나오면서 1,909포인트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하시면서 후회 없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